사실 방송 사실. 네, 아까도 다가 없어지지 않습니다. 그죠? 자, 여러분, 도우시 너무 멋있죠? 네, 저는요. 네, 죄송합니다. 네, 정말 다 알아주신 정도 여기 남자분들 여기요. 남자분 이렇게 입으시면 돼요. 네. 이렇게 입으면 셔츠예요. 이렇게 입는 것과 똑같은 느낌이 나진 않습니다. 한 반은 따라갑니다, 하지만. 남편도 이렇게 입혀야 돼. 아. 남편 출근했는데 이렇게 입고 출근시켜봐봐. 저는 좀 겁나는 게 있는데, 정말 이렇게 사서 입었는데, 이벤트 안 간다고 걱정이 돼요. 아, 비슷할 수 있어요. 할 수 있어요. 걱정하지 마. 시간을 가져보고요. 네. 저희 그러면은, 우리 도우 씨와 함께, 자, 우리 지금 준비가 돼 있으시죠? 세 번째 커플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자. 아니 왜 떨고 그래요? 자, 두 번째 가운데로 오시죠. 옆으로 안 가봐. 아니 맞아, 여기서 옆으로 안 가고. 아니 근데 아까 제가 처음 봤을 때 우리 이 남성분도 전보다 얼굴이 자꾸 커졌거든요. 근데 또 우리 도우 씨도 어쩔 수가 없어요. 제가 그 느낌이었어요. 아 근데 너무 죄송하지만 자리가 바꿔볼게요. 너무 죄송하지만. 네, 자, 우리 유명인분도 사진 한번 받으시고요. 받으시고 미안해요. 네. 손풀이가 생각하면 손풀이가 생각하시고. 자, 어떤. 일단. 네. 아, 맞아. 내가 안 물어볼게요. 네. 몇 살이에요? 20대. 아, 20대 초 아니면 중후. 29. 27. 그러면 지금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? 2년. 어, 지금 직장. 네. 근데 아까 전 사실은 우리 저기 남자분 보고 한 20대 초반, 중반? 대학도 이제 졸업했나?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. 아, 저 보은 씨랑 얘기했는데 못 들었는데 대단하냐고요? 응! 아,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. 29, 27. 아, 진짜 동안이시네. 근데 되게 어려 보이죠? 네. 우리가 어려 보이는 해봐도 될 것 같은데, 어떠세요? 고민해봐요. 어떤 느낌이에요? 아, 일단 저는 정해져 있네. 아, 정했고? 어, 왜냐면 지금 너무 또 트레이닝 옷장을 입고 왔고 29인데 도은 씨처럼 만들어주고 싶어. 아, 그러면 우리 도훈 씨 생각은 어떠세요? 아, 예. 저는, 도훈 씨. 이거는, 예. 제 생각에는, 일단 바지랑 위에 옷을 갖고 입으러 싶은데. 그리고, 그거 내가 바꿀 거예요. 개인적으로 여자들이 뭐 입는 걸 좋아해요. 여자분도 바꿔야 돼. 아, 전 개인적으로 막 그 여성스럽게 입는 것보다는 캐주얼한 느낌 있잖아요. 편하게 어디 걸어 다닐 수 있고, 산책할 수도 있고. 근데 잘생긴 남자들은 다 그런 거 좋아하더라? 아, 아니, 진짜. 희한하게 잘생긴 남자들은 특징이 있다?